이번 시간에는 칼립스 연습곡 바람아 멈추어다오를 강의하겠습니다. 순서를 보겠습니다. 처음부터 24번째 마디까지 연주한 다음 도돌이 표시가 있으니까 13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. 2절을 쭉 연주를 하다가 23번째 마디에서 괄호 2번이 있는 25번째 마디로 건너뜁니다. 그래서 쭉 연주를 하다가 63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달세뇨 알코다가 나오니까 세뇨가 있는 26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. 또 계속 쭉 가다가 51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투 코다가 나오니까 코다가 있는 64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. 이 곡은 두 마디가 계속 반복해서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. 다운, 다운 업, 헛손질 업, 다운 업, 그리고 다운 업, 다운 업, 헛손질 업, 다운 업. 이 두 마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 액센트 표시는 첫 마디나 두 마디 모두 첫 번째 박과 두 번째 박의 뒷부분, 그 다음에 네 번째 박, 이렇게 액센트 표시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마디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리듬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. 먼저 F샵 마이너 코드. 1번 손가락은 2프렛을 누르시고요. 3번 손가락은 5번 줄 4프렛. 4번 손가락은 4번 줄 4프렛입니다. 2번 손가락은 1번 줄에 업히셔도 됩니다. F샵 마이너 코드. 자, 그 다음 G 마이너 코드입니다. G 마이너 코드는 F샵 마이너 코드를 그대로 한 프렛 올려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이 곡에서 기본 주법에서 벗어나서 연주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. 조금 전에 기본 주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두 번째 마디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이 주법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. 코드 진행을 보시면 G 마이너 코드와 D 코드가 나오는 마디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바꿔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마디 번호를 보시면 8번째 마디, 12번째, 24번째, 25번째, 39번째, 51번째, 59번째, 63번째 마디입니다. 자, 먼저 리듬 패턴 보겠습니다. 다운, 그 다음에 쉼표가 나오죠. 손으로 덮고, 그 다음에 업, 헛손질 업, 다운 업. 단, 쉬고, 업, 헛손질 업, 다운 업. 박자로 세면 세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코드를 한번 볼까요? 일단은 코드를 바꾸지 않고 G 마이너 코드로만 쳐보겠습니다. 다운, 쉼표, 업, 헛손질 업, 다운 업. 자, G 마이너 코드는 박자상으로는 한 박자 반인데요. 음표는 한 박자만 있으니까 하나 하고 둘 할 때 왼손을 떼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D 코드로 바뀌어야 되니까요. G 코드 치고 쉼표에서 손 뗐다가 그 다음에 D 코드에서 업, 그 다음에 헛손질 업, 다운 업. 쉼표 부분에서는 헛손질 넣어주셔도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오른손이 박자를 안 헷갈리고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코드를 바꾸지 않고 한 가지 코드로만 리듬을 정확하게 연주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. D 코드만으로 하면
잘 되면 G 마이너에서 D로 바뀌면서. 26번째 마디부터 38번째 마디까지는 이 주법을 계속 똑같이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. 앞에서 배웠던 두 마디에서 앞에 한 마디죠. 33번째 마디는 4분음표 두 번을 액센트를 표현해주면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은 쉼표가 나오니까 소리를 멈추면 되겠죠. 하나, 둘, 셋, 넷. 67마디입니다.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D 코드 한 박자 다운스트로크 하고 쉼표가 나오니까 손을 덮어야 되겠죠. 그 다음 G 마이너 코드 업 하고 또 쉼표가 나오니까 왼손을 떼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D 코드 업 다운 업. 일단은 D 코드만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. 하나 둘 셋 넷. 하나 둘 셋 넷. G 마이너 코드로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넷. 마지막 마디인 71마디입니다. 다운 업, 업 다운이죠. 업이 두 번 되면은 이제 헛손질이 들어가시면 됩니다. 다운 업, 헛손질 업, 다운. 자,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다운 업 첫 번째 업 다음에 스타카토 표시가 있으니까 쉼표처럼 눈을 끊으셔야 됩니다. 헛손질 대신에 손바닥 대는 것. 다운 업 손바닥 대고 업 다운 다음 다시 쉼표니까 손바닥 대고 해야 되겠죠. 마지막은 액센트 표시가 있으니까 좀 더 강하게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습니다. 다운 업 손 대고 업 다운 다시 손 대고 박자를 세면서 해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